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1, 오늘 제 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첫 번째, 이것도 한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4장 이제 제목이 Fundamental Equations of Thermodynamics. 이제까지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이제 연력학에서 제1 영법칙 온도를 정의했고 온도는 상태 함수다. 그리고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게 개와 주위의 합한 우주는 일정하다. 즉 고립계에서 isolated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 엔트로피가 그 우주에서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에 대한 크라이테리아가 기준점이 된다. 기준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상태 함수를 하나 도입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U, internal energy라고 하는 것을 엔트로피와 합쳐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fundamental equation으로 출발해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유도했던 엔탈피, 그리고 프리 에너지들,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물론 주위가 있다면, 서라운딩스가 있다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둘다 엔트로피를 가지고, 엔트로피가 항상 0보다 크면, 크면 이게 스폰테니어스잖아요? 이퀄이면 평형이고. 그런데 이걸 다룰 적에 우리가 이 전체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시스템 엔트로피 계산해야 되고, 서라운딩 엔트로피 계산하고, 그두 개를 합쳐서 유니버스, 전체 엔트로피를 지금 다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 그 스폰테니티를 할 적에는 그 엔트로피가 좋은 데 불구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컨스턴트 T&B, 그러니까 T나 볼륨이나 온도나 또는 그보다 더 좋은 건 부피도 일정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보통 우리가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그 자발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대충 목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이퀘이션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연력학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개와 주위의 역학적 연결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개와 주위의 열적 접촉에서 전달되는 에너지, 열과 일의 합이 에너지의 차이로서 정의된다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Q가 상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하죠. 뭐 T분의 1을. 그래서 그걸 완전 미분으로 만들고, 그 완전 미분이 되니까 그것이 상태 함수를 나타내요. 그 상태 함수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했습니다. 클라우시우스 부등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크니까 리버시블 프로세스든 0,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0보다 크고 해서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연력학 제2법칙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을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은 DW는 일단 PV 워크만 가능하다고 할때 DW는 마이너스 PdV. 그렇죠? 그다음에 DQ는 바로 여기서 DQ는 TDS,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 리버시블 할 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DU는 DQ 플러스 DW니까 DU는 TDS 마이너스 PdV. 다시 말해서 모든 여기서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들로만 마련된 이런 이퀘이션이 나왔습니다. 연력학은 결국은 우리가 상태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DU는 TDS 마이너스 PdV. 이게 이제 펀더멘탈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DU는 TDS 마이너스 PdV. 자, 이게 DQ 플러스 DW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깁스가 1876년에, 뭐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예. 그때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뮤아이가 케미컬 포텐셜인데, 이게 순수한 물질 그냥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기체 같은 거.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우주가 하나의 물질로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때그 각자의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매터니까.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것도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니까 물질이 있는 거 양의 만큼에 비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를 도입하냐면 바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 왜냐면 DU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미니티브 물질의 양, 디미니티브 물질의 양 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자, 그래서 TS-D, TDV에다가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 이런 식으로 해서 DU를 정의해요. 이것을 정의합니다. 더합니다.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 해서 그것을 이 에너지 텀에 더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믹스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스피시스 개수가 ns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의 그러면 정체가 뭐냐, 대체 무엇하는 거냐 하면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높은 데서 포텐셜이 높죠. 낮은 데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있을 때 이게 왜 기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케미컬 포텐셜이 기체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보다 높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을 낮추는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반응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보다 높기 때문에 그 케미컬 포텐셜을 그래서 이제 케미칼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낮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한다. 이런 뜻으로 이가 케미컬 포텐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을 포함해서 에너지를 TDS-PDV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U에 관해서 에너지에 관한 인터널 에너지에 관한 식이 정의가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U라고 하는 그 인터널 에너지를 뭐뭐의 함수 S와 V와 Ni의 함수로 놔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Natur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미분으로 들어가 줬던 거. 그러니까 이것은 U는 S의 변화, S가 이제 독립변수 같은 거죠. V의 변화, 여기서 V도 독립변수예요. 이런 U를 S와 V와 Ni 이런 것들을 우리가 Natur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말하자면 독립변수로서 함수로 주는 함수관계가 성립하는 거. Natural Variable을 S, V, N 이렇게 봅니다. 여기 S, V, N 이렇게 보죠. 그러면 각 미분으로 나타내준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그 함수, 그 변수, 그것을 우리가 conjugate variabl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t와 s, p와 minus p와 v, 뭐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했는데, 다음에 mu와 chemical potential과 ni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njugated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conjugated variable, 그러니까 미분하고 그 저기 기울기하고 곱해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total differential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태 함수니까 토탈 디퍼런셜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것이 앞에 있는 거 S가 DS가 나오면 라운드 U 라운드 S, DV가 나오면 라운드 U 라운드 V, DNI가 나오면 라운드 U 라운드 NI 이런 식으로 토탈 디퍼런셜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럼 여기 DS가 있고 DS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했어요? 이게 T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P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뮤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뮤 i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준 거. t를 du, round u, round s, v하고 ni가 constant 때. p는 마이너스 round u, round v하고 s가 constant고 ni가 constant 때. 그리고 뮤 i는 round u, round ni, 그리고 s, v가 constant이면서 ni를 제외한 나머지 nj가 컨스턴트일 때.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t와 u와 s 뭐다 뭐죠? 연력학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equation of state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세스가 뭐냐? 그럼 the change of state 이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equation of state가 뭐냐? relationship among state functions 이렇게 얘기 쓰면 되는 거죠. 그 state function 사이의 관계식 equation of state라고 합니다. p와 u와 v의 관계식
UI와 U와 NI의 관계식, 이런 것을 우리가 state function이라고 말하고. 자, 여기서 재밌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max relation이에요. 이게 결국은 연력학이 우리가 상태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TVP, U, S, 그 다음에 H, A, G, 이렇게 8개가 됩니다. 8개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제일 저기 보편적으로 잘 쓰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T를 V로 미분한 거고,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한 거 같죠. 자, 이런 크로스 디리버티브가 같다는 릴레이션이 맥스웰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얻어낸 게 T를 V로 미분한 거, T를 V로 미분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한 거, 이게 같다는 릴레이션이 하나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낸 것들이 이런 관계식입니다. 여기 보면 다 T하고 V하고 P하고 S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나타내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맥스웰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릴레이션, 이런 것을 크로스 디버티브 관계식을 맥스웰 릴레이션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이거는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죠. 그래서 워크텀은 이제 워크텀은 이제 이렇게 워크텀은 원래 마이너스 p dv인데 이 포텐셜 곱하기 물질의 양이잖아요. 이것도 워크텀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워크는 이것도 p의 부피에 대한 포텐셜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DV 했듯이 포텐셜에서 물질의 양,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DQ와 DQ는 이제 클라우시스 부등식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고, DW는 이쪽 뒷것을 DW로 했습니다. 그러면 DU는 DQ 플러스 DW인데, 그거는 TDS하고 워크텀하고 더항보다 같거나 작겠죠. 이건 클라우시스 부등식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만약에 컨스턴트, 원래 이 variable 자체가 DU에 대한 variable이 DS, DB, DNI잖아요. 그래서 S constant, V constant, NI constant일 때 이게 뭐냐면 must be minimum이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constant은 0이죠.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DU가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게 약간 착각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있을 때 minimum이 아니고 어딘가 미니멈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DU가 0이죠. 무조건.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그거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DU가 0보다 0이거나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 적에 DU가 0보다 작죠. 네, 그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U가 미니멈이 된다. 언제? S하고 V하고 물질의 양 NI가 콘스턴트 일정하면 U는 미니멈이 돼야지 그것이 미니멈이 되는 쪽으로, 즉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은 진행된다. 이 프로세스는 진행된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만 가지고 따질 적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S하고 V하고 NI를 일단 일정하기도 어렵고, 일정하기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엔트로피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온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히트를 주면 되니까. 또 압력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부피도 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쉽진 않습니다. 이건 픽스하기가 어렵으면 조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부피 픽스시키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봄 칼로리메타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좋은 거, 하기 쉬운 거, T나 P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natural variable이 S나 V,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보단 T하고 P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TP, VY가 일정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이게 일정하니까 상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D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간 U가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에 대한 전체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U는 TS-PV 그리고 시그마 μi, ni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1장에서 제가 약간 이제 논의가 조금 이제 abstract, 그러니까 추상적이 될 것 같아서 오일러 세어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일러 세어럼이거든요. 이걸 파셜 몰라 퀀티티를 정의하는 파셜 몰라 퀀티티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k가 1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intensive property는 k가 0이고요. extensive property는 k가 1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k가 1이니까 f라고 하나 함수가 있는데 이게 x1, x2만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뭘로 주어지냐면 round f, round x1 다음에 x1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x2 x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오히려 세어럼이에요. 이게 증명이 되는 세어럼이니까 정리니까 증명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x1 당 이거 f x2 당 f 즉 이게 m n1 n2 하면 몰 수잖아요. 그럼 몰 당 f 몰 당 그 f 곱하기 몰 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파셜 몰라 퀀티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몰당 부피, 파셜 몰라 볼륨은 몰당 부피. 그렇게 또 파셜 몰라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그럼 그거 곱하기 몰수가 몰수의 합이 전체 에너지 뭐 이렇게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그 어떤 그 인텐스 어떤 값에 대해서 그 미분과 그 값의 곱수로서 전체 값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일러 세어럼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파샬 몰라 퀀티티 곱하기 몰수에서 얻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니 사실 이걸 적용해서 다 뽑아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U에서 우리가 H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거는 QV가 해당했고 이건 QP에 해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좀 상당히 부피를 픽스 시키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하는 변수를 변환시켰잖아요. 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쭉 해내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linear change in variables to define new function from a mathematical function by subtracting one or more product of conjugated variable. 자, 그 무슨 얘기냐면 U란 variable이 있었어요. 이게 natural variable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 뭐 natural variable보다도 DU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썼었냐? 여기 써 있네요. 예, 여기 쓰는데 자, 그럼 이게 T하고 S가 conjugated variable이에요. minus P하고 V가 conjugated variable이에요. 다음에 μi하고 ni가 conjugated variable이에요. 그럼 U에서 이 conjugated variable의 그 곱, 그러니까 T하고 S가 conjugated variable의 곱이죠. 빼줘요. 다음에 또, 또는 minus P하고 V conjugated variable의 곱을 빼줘요. 또는 μi하고 ni하고 곱을 빼줘요. 이렇게 이러면 새로운 펑션이 나온다. 뭐 뮤 프라임 뭐 이런 새로운 펑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가 있었는데 컨주게이티드 베블 uv minus p v가 있으니까 minus p 곱하기 v는 minus pv를 빼줘요. 그러니까 플러스 pv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함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u가 있었는데 pv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상태 함수 더하기 상태 함수 곱하기 상태 함수. 그러니까 이거 상태함수죠. 그 이름 뭐라고 그럴래? H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H는 어떤 성질을 갖는 상태함수인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그럼 DH를 했어요. 그럼 DH 했으니까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하겠죠? 이건 뭐 미분을 PV, DPV는 PDV 플러스 VDP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DU는 여기 있죠. 그 집어넣으니까
DU가 집어넣어서 TDS는 들어왔고 여기서 마이너스 PDB 하나 없애고 VDP가 남아왔죠. 그리고 이건 그냥 와죠. 자, 그래서 저 마지막 식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니까 DH가 Natural Variable S하고 P하고 DNI가 Natural Variable이 되고 T하고 V하고 MUI가 이것의 아까 그 미분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니까 H를 S로 미분한 게 T가 되고 H를 P로 미분한 게 V가 되고 H를 NI로 미분한 게 포텐셜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또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직접 우리가 H를 만들어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S하고 P하고 NI가 내추럴 배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거 컨스턴트일 때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컨스턴트 컨스턴트일 때 이게 컨스턴트일 때 그럼 다 0이 되죠. 0이 되죠. 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TDS가 사실 DQ였잖아요. 그보다 이제 이것이 0보다 작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DS가 역시 DH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 0일 때는 이퀼리브리엄일 것이다. 하는 이퀼리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인지 H가 미니멈이고, 그러니까 이 H가 약간 미니멈으로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미니멈으로 가는 것을, 즉 H가 0보다 델타 H가 0보다 작은 것이 이 변화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스폰테니어스게 진행이 되는 크라이테리아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T하고 V하고 MUI가 컨스턴트면 전부 다 우리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근데 P가 컨스턴트라고 그랬네 여기서는. 자, TP 컨스턴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0이죠. 그리고 T가 컨스턴트니까 DS 안으로 들어가서 TS가 되고, 다음에 요거 안에 들어가서 MUI NI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TP 컨스턴트일 때 우리가 H를 엔탈피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게 되면 여기서 U에서 A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U가 TDS-PDV 했는데 이번에는 T하고 S를 conjugated variable이니까 TS의 product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A하면 DU- 그다음에 TS의 미분이 TDS-TDS-SDT 되니까 DU가 TDS 하나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PDB만 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미아인 그대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A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DA의 관계식이 얻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equation of state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A를 T로 미분한 게 마이너스 S가 되고 그렇죠? 뭐 S는 그럼 그거 미분의 마이너스가 되고 P도 P 경우는 마이너스에 DA, DV 한게 되고 MUI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턴트 여기서는 T, B, NI 컨스턴트일 때 이건 뭐가 될까요? 컨스턴트일 때 A가 must be minimum이다. 왜 그러냐면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항상 작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DA의 그 A의 변화분이 음수가 되는 쪽으로, 0보다 작은 쪽으로 이 스폰테니어시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그러면 델타 I가 얼마냐? 델타 I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TP, MUI,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컨스턴트 TP, MUI 컨디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TP, 컨스턴트 T니까 이게 0이죠? 그리고 이거는 남겠네요. PB가 남겠네요. 마이너스 PB로 남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뮤 NI로 남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PB, 뮤 NI 이렇게 A에 관한 식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U에서 G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P, T, 콘스턴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U가 TS 빼주고 마이너스 PDB 하니까 플러스 PB를 더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했죠? H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H-TS도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든지 UPV TS 다 상태 함수, 너도 상태 함수. 상태 함수 그러므로 H 이렇게 상태 함수를 만들어내 새로운 상태 함수를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DG는 DU 그냥 오고요. 그다음에 PV 하니까 플러스 PDV 플러스 VDP. 그다음에 마이너스 TS니까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됐죠. 그런데 DU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TDS 텀하고
SD, 그쵸? 그다음 PDB텀하고 없어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남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T와 P가 이제 내추럴 배리어블이 된 겁니다. 다시 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P와 T만, 아, 여기 뒤쪽에다 쓰는 게 낫겠나요? 자, T와 P가 내추럴 배리어블이 드디어 됐어요. PT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일정하게 나오기 쉽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잘할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나오죠. 진짜 사실 이때 우리가 TP 컨스턴트일 때 케미컬 포텐셜을 보통 깁스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똑같이 쓸 수가 있죠. G를 T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S, 그다음에 G를 P로 미분했을 때 V, 그다음에 뭐 G를 Ni로 미분했을 때 케미컬 포텐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T, P, Ni 컨스턴트이면 이게 지금 이게 0보다 작거나 작게 되지, 그러니까 그 같은 논의로 가서 이게 0보다 작거나 작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든지 어느 점이 있든지 스폰테니어스하게 간다면은 그것은 델타 G가, DG가, 여기서 뭐 DG가 0보다 작거나 작은, 0일 때는 여기 미니멈이 있을 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TP, μi 컨디션에서 이거 0이죠? 아, 그럼 이것만 남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로만 TP 컨스턴트일 때에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인 것이다. 자,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를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적 달성했습니다. 컨스턴트 T, 컨스턴트 P에서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이 내추럴 배리어블이 T와 P와 물질의 양, 으로 그 뭐랄까, 열역학 함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서모다이내믹 포텐셜이 그 내추럴 배리어블로 알려져 있으면 다른 모든 all of the thermodynamic functions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G를 T하고 P하고 Ni,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논의는 다른 거 U나 뭐 H나 A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함수로 하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에 S하고 프리 에너지 같은 거, 저기 인터널 에너지 같은 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U를 이거의 함수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T와 P의 함수로서 G를 결정하면 다른 모든 뭐 U도 계산하고 H도 계산하고 A도 계산하고 또 엔트로피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뭐 하나 빠졌나요? V도 계산하고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가능하냐? 그러면 일단 이거 케미컬 포텐셜이죠.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 조금 아까 슬라이드 했었고, S는 바로 여기서 이 관계식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DG는 마이너스 S, DT, 그리고 플러스 VDP에서 S는 DG를 round T, P 컨스턴트일 때, 그리고 V는 round round P, T 컨스턴트일 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은 뭐가 되냐면, 일단 G가 있었고 T가 있었고 P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S를 구했고 V를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 U, H, A 구하면 된다. 8개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관계식 보니까 G-PV, PV 있고 TS 있으니까 나오겠죠. 예, 네, 바로 있고. H는 TS, 여기 다 있었네요. TS 있으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는 PV 있으니까 나오죠. 그래서 GT, P, SV, UHA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thermodynamic function을 다른 natural variable로 결정할 수 있으면, natural variable로 그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다른 함수들도 구할 수 있다. 뭐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8가지입니다. 8가지 갖고 사실 다 다루게 돼요. 자, 그리고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엔트로피가,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가,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증가하는 쪽으로 스폰테니어스, 자발적 과정은 진행된다. 이게 그 기준이었는데, 그 준거였는데, 크라이테리아였는데, 이걸 엔트로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주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서모다이내믹 펑션으로 그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지금과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이제 콘스탄트 TAP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조건에서 할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without considering surroundings 우주하지 말고 시스템만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우리가 제2법칙 유니버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하려니까 시스템 엔트로피, 서라운딩 엔트로피 다 계산해야 돼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대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자, 개에서 델타 H가 들어오면 이건 마이너스 델타 H가 서라운딩이죠. 이게 시스템이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관계죠. 그래서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가 아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스 엔트로피는 시스템 엔트로피에다가 서라운딩 엔트로피인데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T분의 시스템 엔트로피죠. 자, 여기다가 T를 양변에다 곱합니다. 그럼 T 델타 유니버스, T 델타 시스템, 마이너스 H 시스템. 다 이거 에너지예요. 네,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것을 마이너스 델타 H로 정의래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시스템이죠. 이거 시스템이죠. T는 뭐 같은 거고 뭐 컨스턴트 T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만의 시스템 프로퍼티, 시스템 프로퍼티, 시스템 프로퍼티.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시스템 프로퍼티가 되죠. 그것이 T 곱하기 유니버스하고 같은 거예요. 왜 마이너스로 정의했냐면은 저그 이유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정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만 보니까 G는 H-TS로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Gibbs free energy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A는 헬름홀츠 free energ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잠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S가 0보다 이건 지금 유니버스에 되는 거예요. 델타 S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이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이건 0보다 작겠죠. 이때는 뭡니까?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이 된다. 델타 S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진행되지 않죠. 그러면 델타 G는 0보다 큰 거예요. 이건 임파서블한 거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평형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니버스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델타 G도 0이다. 이것은 평형이다. 자, 이것으로 spontaneous process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not universe, universe가 아니고 시스템의 델타 G만 계산해서 그 0보다 작으면 spontaneous가 가는 거고 그것이 0이면 equilibrium이고 그것이 0보다 크게 되면 그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워크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워크가 꼭 PV 워크만 있냐 아니요 다른 워크도 있다고 그랬죠. 뭐 엘롱게이션에 대해서 또뭐 서피스에 대해서 그리고 엘렉트리컬 포텐셜에 대해서 워크가 있는데 서피스 워크는 감마 뭐였죠? 서피스 텐션 곱하기 저기 면적의 에어리아 인크리스 이게 이제 워크 텀으로 됐고 다음에 엘롱게이션은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힘 곱하기 길이 그 양을 묻다 진짜 워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DU에다가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했는데 이런 것들을 워크 텀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DG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워크 텀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되면 만 G에 대해서 할 적에 이 식에 대해서 할 적에 이 엘롱게이션 포스는 뭐가 될까요? 이 포텐셜이거든요.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라운지 라운델 나머지 콘스턴트일 때 그러면 우리가 서피스 텐션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포텐셜이거든요. 서피스 에어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라운지 라운드 AS 이렇게 콘스턴트일 때 이렇게 이런 포텐셜들을 우리가 계산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하니까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책을 저도 몇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번 쭉 읽을 때 금방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다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자 DU는 DQ 플러스 DW 정의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하니까 이거 DQ가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DW 저쪽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아, DQ가 여기 있었는데 TDS가니까 이게 0보다 DQ보다 같거나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이 돼요. 자, 저런 부등식이 나왔어요. 이거 잘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상태 함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t가 콘스턴트일 때라고 하면 특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뭐였냐면 요게 워크 텀이에요. 그러니까 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로 정의됐던 거거든요, 이게. 자,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왜 이를 썼냐면 이게 저먼 아르 제가 독일어 옛날에 하도 오래전에 해서 아르바이트예요, 이게. 이 아이 아르바이트.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A를 쓴 겁니다. 이게 워크예요, 워크. 왜 워크라고 했냐면 사실 이걸 헬름 홀츠 프리 에너지거든요, 원래 이름이 ENERGY. 예. 에너지인데 이거 A를 썼어요. 워크 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워크 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잠깐 보죠. 그래서 이거를 A를 썼어요. 컨스턴트 템퍼러처일 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뭐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식 부호 반대가 돼서 자,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은 언제가 0이에요? 리버시블 프로세스일 때, 이퀼리브리움일 때 이것이 그 맥시멈이에요. 이퀄이에요. 그쵸? 자, 근데 그거 아니면 이리버시블이거나 스폰테니티가 있으면은 그 연구도 작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줄어들어요. 걔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워크를 했어요. 이게 DA 뭐 같으면 평형에서 리버시블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리버시블하면 이거보다 작아요. 그러므로 A에서의 감소분이 그 걔가 주위에 일할 수 있는 거에 어퍼 바운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A는 10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10이. 그런데 실제로 서라운딩 주변이 마이너스 8 이렇게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8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8만큼 했어요. 그죠? 이거 이 워크는 마이너스로 정의돼. 걔 들어오면 이거 걔의 워크입니다. 마이너스 8했다는 건 서라운딩에 플러스 8이 갔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맥시멈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 걔가 할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걔가 주의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일이 W에 해당해요. 워크 얼마만큼이 저 걔가 갖고 있었느냐. 그걸 서라운딩이 뽑아왔느냐 하는 걸 하려니까 맥시멈 가져올 수 있는 워크가 A의 감소분에 해당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여러분 생각 몇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워크 텀을 붙인 거죠. 그리고 non PV 워크가 아니고 나머지 electrical이라든지 아까처럼 뭐 elongation이라든지 또는 뭐 surface volume surface 워크라든지 area 워크라든지 이런 non PV 워크가 포함되는 주로 이건 electrical 전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DU는 DQ 플러스 DW였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DQ가 있고 PV 워크가 있고 non PV 워크로 정의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DU에 대해서 PV 워크로 DU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자, Q는 TDS로 만들고 TDS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DU 들어왔고 원래 이건 여기 있었고 이건 저쪽으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로 붙이고 U 플러스 PV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죠. 마이너스 TS 이게 G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 DG TP 콘스턴트일 때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부등호 바꿔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델타 G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델타 G만큼에 해당하는 워크를 시스템에서 주겠죠. 주겠죠? 그런데 이 워크는 D 워크는 사실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라고요. 자, 그러면 그 네가티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워크가 걔가 받는 워크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게 non-PV 워크가 시스템이 서라운딩 해주는 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G의 감소분이 어퍼 바운드다. 뭐에? non-PV 워크. 그러니까 걔가 해주는 양의 일에 그 자체의 프리 에너지를 줄이면서 걔가 해주는 양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시블하게 일을 하면은 맥시멈 워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보다 적은 워크가 나온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